20일간 같이 하니까 진짜 뭐 아주 뭐 서로 너무 잘 알게 됐고 돈독해지기도 했고. 근데 두 분이 함께 이게 같이 가기가 섭외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원래 그 현우 때문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현우가 이제 저를 추천해서 제가 같이 가게 됐죠. 현우가 인도전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날 꽂았다라고 얘기하고. 아, 그냥 놀고 있길래. 편안하게 이제 쉬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이제 드린 다음에 형님, 제 오랜 꿈이다. 이 이타카로 가는 길 첫 발을 디딜 때 그 옆에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하라 그랬군요. 아우, 흔쾌히. 완전 흔쾌히. 내가 언제 흔쾌히.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작진한테 가서 제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 동생 정말. 현우가 되게 약간 허풍이 있어요, 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사이가 막고서 부탁하셨는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랬었어요, 느낌이. 그럼, 그럼. 그쵸, 느낌이. 아니, 그게, 그게 느낌이 중요한 거지, 뭐. 저한테 형님의 어떤 억양, 뉘앙스, 그런 어떤 강약,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게 다른 어떤 느낌이. 그런 것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동동 구르셨네. 그럼. 그런 걸로 합시다.